이곳은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에요. 네, 도서관이 약간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교양 있는 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에 제가 오늘 오전에 다녀와 봤습니다. 네. 바로 국립문화아시아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 다녀와 봤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특별한 보물을 찾아왔는데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 라이브러리 파크.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방학도 시작이 됐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 해결사 MC 민지가 나섰습니다. 이곳 국립문화아시아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서는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저도 가끔 저기 가는데 정말 좋습니다. 진짜. 친구들 안녕. 네.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와, 너무 좋더라고요. 설치미술도 있고 책도 다양하고 특히나 아주 쾌적하고.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라이브러리 파크 서가에 총 10권의 보물책을 숨겨놨습니다. 저희가 제목은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청구기호하고 ISBN만 가지고 책 제목을 찾아서 이제 적어오면 총 10권을 다 맞춘 이제 참가자한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ISBN이 뭔가요, 도대체? ISBN은 각 도서마다 다 부여된 고유 번호인데 국제 도서 표준 번호라고 해서요. 이제 모든 책들마다 다 이제 각각의 번호가 부여돼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막 다른 서점이나 다른 책방을 가도 그 번호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 동일한 책은 동일한 번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번호를 가지고 책을 찾는 거예요. 총 10권의 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저기다가 책 이름을 쓰면은 됩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라이브러리 파크를 좀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보물부터 내가 찾아봐야겠다. 보물 하면은 보물 찾기는 또 식은 죽 먹기지. 이게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도서관 가면 저거 찾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공사일로 시작되는 책을 찾으면 되는 건데. 네. 찾은 것 같아. 찾았어. 왜 이렇게 빨리 찾는 거예요? 04162. 평소에 도서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요? 이렇게 빨리 찾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10권 금방 찾겠네. 여러분, 저 벌써 하나 찾았어요. 저 속도라면 이제 10권 금방 찾겠는데? 그쵸. 네. 진짜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라이브러리 파크를 소개하는 그런 보물찾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또 하나 찾았네요. 저 재미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공부해놓고도 시험만 보면 실수를 하거나 답을 밀려쓰는 친구들이 꼭 있다. 맞아. 진짜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출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았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해서 뻔한 문제를 틀리고 만다. 자연스럽게 책도 읽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찾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찾으면서 읽는 재미도 있네. 이게 다 청소년들 권장도서래요. 그게 나는 안 읽어. 처음 봤어요. 권장도서가 너무 많으니까. 그쵸? 매년 나와요, 권장도서가. 이제 10권이다 보니까 저는 나눠서 찾았어요, 친구들이랑. 아이들과? 네. 네. 아이들 잘 찾던가요? 너무 잘 찾던가요? 아니, 우리 친구 보물찾기 너무 잘하던데 해보니까 어때, 이거 책 보물찾기? 찾다 보니까 읽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 읽고 싶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전려주는 상대성 이론이죠. 우와.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약간 그림도 많고. 아, 아이들 이야기 그림을 책 이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책 이름 말하면 안 된대. 왜요? 이 방송을 보고 친구들을 와가지고 우리가 말한 거를 다 적어버릴 수도 있지. 그렇죠. 스포일러가 되는 거. 답을 적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 친구는 어떤 책 읽어보고 싶으세요?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10번. 10번.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생각해. 제목을 말하지 말라고 똑똑하네요. 스포일러. 어머. 하늘을 알려줄 열을 알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힘 모아가지고 2번까지 찾아볼까? 마지막 책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찾으니까 훨씬 더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저는 두 권 찾았어요. 그럼 저 두 친구가 여덟 권 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야. 18-3. 와, 한 번 찾아요. 나 신기하네요. 그 찾았어? 저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맞아? 18-3. 다 찾았다. 그러면 드디어 열 개를 다 찾았어. 거의 대부분 이 친구가 다 찾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선물을 받으러 가야겠죠? 아, 비밀 책방이라고 쌓여 있는. 네,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선착순. 네. 아, 책을 찾았더니 이렇게 선물도 주고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더운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원한 실내에서 재밌는 책 찾기도 하고 또 선물도 받아 가시고 언제까지라고요? 8월 15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선물 꼭 받아 가세요. 안녕! 어쩔 수 없었어. 난 너무 어렸어. 이야,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쵸? 선물 옷 가져왔어요? 아, 선물, 아, 제가 아까부터 사용하고 있던 이 펜도 저기서 가져왔고요. 아~ 이 선물, 제가, 펜은 제가 갖고 이거는 특별히 드릴게요. 제가 살짝 봤는데, 네. 약간 김기빈 아나운서랑 잘 어울리는 책 제목이더라고요. 뭐예요? 살짝 한번 봐보세요. 금요일 퇴사, 화요일 몽골. 퇴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금요일 퇴사, 화요일 몽골. 안 그래도 지금 떠나고 싶은데. 불 질리는 겁니까, 지금? 여행을 좋아하시잖아요. 책이 정말 다양하게 야, 준비가 좋다. 되어 있어요, 선물이. 아. 이렇게 뽑아오시면 됩니다. 예, 어우, 제 마음하고 딱 맞는. 네, 꼭 읽어보세요. 네. 조금 전에 보셨죠? 이렇게 그 책을 찾아오면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하루에 선착순 30명. 맞아요. 예, 드린다고 하고 이번 달 15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가시면 정말 예, 재미있는 경험.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요. 또 설치 미술도 돼 있고 물 떨어지는 설치 미술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모르셨죠? 그 물 떨어지면서 글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진짜 많이 가보셨네. 예, 글자가 이렇게 톡톡 떨어집니다.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